안녕하세요. 심술한 이야기 이지아입니다. 오늘이 벌써 종영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동안 후련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즌 1이 끝나게 되지만 또 시즌 2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서진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방금 드디어 천서진의 모든 촬영 분량이 끝났습니다. 꽤 길었던 촬영인데 마지막 날 굉장히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시즌2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것 같은 네, 잘 준비해서 시즌2에 뵙겠습니다. 우리 펜트하우스 시즌1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모습 천서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희입니다. 일단 솔직히 저는 약간 끝이란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아직은 저희는 뭐 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남은 분량을 더욱더 열심히 신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 역할을 맡고 있는 엄기준입니다. 거의 9개월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요. 그동안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좀 쉬기도 했고 어쨌든 그랬지만 9개월 동안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 그래도 아직 시즌2, 시즌3가 남아있어서 그 종영이라는 말은 아직 그렇게 실감이 나질 않고요. 저희들은 쉼없이 이제 계속 또 시즌 끝까지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펜트하우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좋지 않은 시기에서도 저희들은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깊은 관심, 깊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펜트하우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이규진 역할을 맡은 봉태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2019년 12월달쯤에 주동민 감독님을 뵀을 때 처음 얘기를 들었고 이제 좋은 기회에 하게 됐는데 그만큼 애정이 크고요. 하는 동안 너무 주위 동료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사실 제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또 많이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잊지 못할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김수록 작가님, 주동민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같이 연기한 우리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잘 준비해서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하윤철 역할을 맡은 윤종훈입니다. 오늘 시즌1 대망의 촬영이 끝났는데요. 펜트하우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시즌2도 잘 준비해서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만족하시죠? 와,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미드. 내가 계속 있었는데.